서울의 D여고에서 종료령이 잘못 울렸던 거 아시죠?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4교시 종료령이 일찍 울린 이 황당한 사건은 교사의 마우스 휠 조작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관리 주체 실수로 인해 조기 타종이 명백해짐에 따라 피해자들은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종료령이 잘못 울린 D여고의 방송시간 설정 시스템은 시간을 숫자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마우스 조작 실수를 한 교사는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지원청은 향후 수능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송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실수를 인정했지만 피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학교 및 교육청은 교사의 실수만 확인했을 뿐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해서는 해법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곳에서 시험을 친 수험생들은 고사장마다 대처 방법이 달랐고 추가로 주어진 2분의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한 이들도 수두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D여고와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교사 한 분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만 좀 됐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 실수하신 선생님을 뭐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마우스 실수 이거 사람이면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마우스가 오래돼서 휠이 잘안 먹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정말 손이 떨리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실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 고사장 중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 명이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저한 명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다그 선생님한테 탓을 돌릴까 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 말고도 벨이 잘못 울린 곳이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서울 지역의 학구열이 높은 곳만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왜 시험지 유출 사건도 오히려 지방에서 일어나는 경우 많은데 서울에 있는 그 S여고만 이슈가 좀 됐었죠. 이게 정말 근본적인 운영 방식부터 손을 봐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그냥 마우스 휠 돌려가면서 시간 설정을 한다는 걸 선생님 한 분께서.